아우 집에 왔네 집에. 야, 울산에 공기가 좋아요. 그렇지. 아우 서울하고 게임이 안 되지. 아 스포츠 업무가 울산에? 그 찬스. 20번? 뭐 한 30번 되는 마음 그 정도 되죠? 20번 왔어요? 와 엄청나게 왔어. 나 진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. 우와 이게 사랑이다 찐 사랑이다. 와 왔다 갔다. 아우 좋아 보여. 좋겠다. 한 번 올 때마다 하나의 추억이 생기는 거잖아. 오죽이나 했으면 일반실 티켓을 끊으면 다섯 장의 특실 업그레이드가 나왔다니까 지금. 얼마나 다녔으면 업그레이드 티켓이나. 진짜 많이 왔구나. 오늘 스키일 거예요. 예. 잘 뽑았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예. 예, 여기, 예, 제 결혼 추진위원장이세요. 아, 그래요? 아, 아무튼 방송 잘 뽑았습니다. 예. 너무 잘하시네. 예, 후원회장입니다. 우리 이천수 후원회장. 아이고, 난 누구 생각했네. 울산의 아들. 김현섭 결혼 추진위원장. 아, 그렇습니다. 결혼 후원회장. 이천수 씨, 나는 아는데 왜 명함 안 주세요? 아, 죄송합니다. 아, 여기. 아 아무, 인기 많다. 와, 아무리, 아, 역시 아무리 울산 사유래도 울산의 아들한테 밀려. 예, 화이팅 하세요. 울산의 아들과 아니, 우라들. 울산 와서 명함을 뿌릴 줄이야. 아, 잘 뽑았다. 어, 잘 4번으로 잘 아니, 뽑았다. 이렇게 명함 주면서 인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.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가 되니까 걸음걸이가 약간 달라지지 않아? 네, 가벼워졌어. 지금 조금. 딱 약간 힘이 들어갔지. 네, 시작이 들어갔어요 지금. 아까랑 다르더라고. 내가 이 정도다 이거지. 아니 저 원래 울산 사이가 누구냐면 가수 빈데. 그렇죠, 김태희. 김태희가, 김태희 씨가 여기. 김태희랑 동생이네. 예, 그죠. 근데 그 가수 비는 잘 안 내려오잖아. 아니, 김태희. 그 다음에 저기 차봉근. 아, 서감동 울산이야? 한채야. 아. 이찬원도. 이찬원. 아니,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아, 여기. 좀 이렇게 좀 여기 연예인들 엄청 많더라고. 한소희 씨도 여기걸요? 아, 진짜? 내가 알거든. 대박. 그러니까 좀. 미인들이 엄청 많네. 좀 미인들은 다 여기가 많은 것 같아.